갈보리 교회 UR 지부 예배 티켓. 주변에 있던 장난감과 인형들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세요. 바른 자세로 예배 드려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예배 드려요. 우리 찬양할 때는 일어나서 신나고 즐겁게 찬양해요. 귀를 쫑긋 세워 말씀을 들어주세요. 광고도 꼭꼭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약속!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이번 주는 공휴일이었는데 우리 친구들 어디 놀러 다녀왔나요? 전도사님은 아울렛에 다녀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들렸다가 바로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은 전도사님보다 더 즐겁게 휴일을 보냈길 바래요. 오늘부터 우리가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어서 빨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오늘 예배도 즐겁고 신나게 드려볼까요? 어예! 좋았어요. 먼저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교회에서도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할 거예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함께 일어나서 율동하며 찬양해 볼까요?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맞아요. 바로 예! 이렇게 대답해야겠죠. 우리 모두 함께 신나게 율동하며 예수님의 사랑에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대답할까요? 예예예!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게요. 우리 함께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을 오늘 예배도 잊지 않고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성전에서도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어느 자리에서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 아프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건강 꼭 지켜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 전도사님이 크게 읽을 테니 우리 친구들 귀 기울여 주세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유다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많은 고생을 하고 있으며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불타버렸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어요예요. 친구들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무엇일까요? 맞아요. 그냥 블럭더미예요. 원래는 블록으로 전도사님이 엄청 멋있게 만든 로봇이었는데 우리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 가지고 왔다 그만 전도사님이 넘어져서 블럭 로봇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모양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수 있나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도사님과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어요. 다시 성벽을 세워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누가 도왔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 어떻게 되었을지 우리 함께 영상을 통해 알아볼까요? 오래전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어요.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차지한 나라예요.
바벨론의 포로였던 하나님의 백성은 자유를 얻은 뒤에도 이곳에 많이 남아 있었어요. 고향인 유다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죠.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는 페르시아에서 왕을 위해 중요한 일을 맡고 있었어요. 어느 날 유다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느헤미야가 물었어요. 다들 잘 지내시지요?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그들이 대답했어요. 백성들이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들도 불에 탔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었어요. 성벽이 없으면 적의 공격을 안전하게 막아낼 수 없거든요. 느헤미야는 슬퍼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오래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흩어버릴 것이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자 하나님은 그들을 살던 곳에서 멀리 쫓아내버리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도 약속하셨어요.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다시 데려올 것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시길 바랐어요.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어요.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느헤미야는 두려웠어요. 중요한 일을 맡은 왕 앞에서 슬픈 표정을 짓고 있으면 안 되었거든요. 느헤미야가 대답했어요. 제 가족의 고향인 성이 엉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물었어요. 느헤미야는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죠. 저를 유다 땅으로 보내 그 성을 다시 짓게 해주십시오. 왕은 허락했고 느헤미야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주었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한밤중에 성벽을 살펴보려고 나갔어요.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웁시다. 느헤미야는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주셨는지 이야기했어요. 느헤미야가 이곳에 오기까지 페르시아 왕이 도와주었던 것을 전부 말했죠. 사람들이 말했어요. 성벽을 다시 세웁시다. 공사가 시작됐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영상 잘 보았나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느헤미야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는 모습을 보여주어요. 페르시아에 있던 느헤미야는 원래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지만 페르시아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슬퍼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슬퍼하고만 있지 않았어요. 그는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을 기억한 느헤미야는 더더욱 열심히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 또한 기분 좋게 하시어 왕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향해 성벽을 다시 짓자! 라는 격려도 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은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살 곳을 마련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 약속을 지키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예수님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알겠나요? 그렇다면 우리 기도로 약속해볼까요?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도 잘 들었나요? 느헤미야의 말씀은 아직 사실 끝나지 않았어요. 과연 이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지 다음 주 말씀을 꼭꼭꼭 기대해 주기를 바래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분방 공부를 줌으로 제공되지 않아요. 줌을 통해 만날 수 없어서 아쉽지만 다음 주부터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함께 보여줄 테니까 기대해 주기를 바래요. 오예! 좋았어요. 우리 친구들 한 가지 광고 더 있습니다. 우리 VBS가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우리 함께 있게 됩니다. 우리 참여할 수 있는 친구들은 참여 신청서를 꼭꼭꼭 작성해주세요. 기대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우리 예수님의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두 눈 감고 기도 선하고 우리 함께 주기도문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도 즐거웠나요? 아예! 좋았어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지길 소망하며 우리 다음 주에 봐요!